제가 요즘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아보카도에서 씨 내는 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통방통하게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통 요지 같은 것을 꽂아놓는데, 저는 요지를 꽂지 않고 그냥 물에다만 담가놨어요. 담가놨는데, 안에 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에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는지, 이렇게 씨가, 씨, 안, 뿌리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위에도 이제 거의 금이 가서 위쪽으로도 새싹이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일만 남았어요. 옆에 친구들과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다 놔줬습니다. 제가 아보카도를 지금 방에서 거실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은 빨갛고, 그리고 제가 얘네 자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정말 나무가 될 듯이 자랐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안방에 저희 침실에서는 햇빛이 엄청 잘 들었어요. 잘 들어서 물도 제가 자주 줬었고 그랬는데 이제 거실로 나오면서 직사광선은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느 날 제가 뒤늦게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진갈색도 아니고 약간 타는 것처럼 잎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물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줬을 경우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밑에 부분을 이제 여기 흙 부분을 좀 만져보라 그러더라고요. 물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만져봤더니 제가 저희 침실에 있을 때는
햇빛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하게 줘서 그랬는지 지금 어제 저녁에도 제가 조금 만져봤거든요. 만져봤더니 약간 습기가 안쪽에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오히려 너무 많이 줘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첫 번째 고민이 얘가 왜 잎이 이렇게 타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잎 타들어가는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아보카도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잎이 여기가 이렇게 무성하지 않아요. 무성하지 않고 위에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고 아랫부분 이런 잎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다 잘라줬어야 되는데 안 잘라줘서 얘가 지금 힘든 건지. 그래서 아보카도를 키워보신 분들이 혹시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 같은 것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갑자기 아보카도 큰 모습도 보여드릴 겸,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께 조언 좀 구할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이렇게 입이 갈색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탄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블랙 컬러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얘도 지금 근데 변해가는 속도가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내일 또 다시 카메라를 찍으면 전체가 다 얘처럼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건강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살짝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염려스럽죠. 얘네 자란 모습이 지금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서 얘가 변해가는 원인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게 아보카도 잎을 초록색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저의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무성하게 옆에 지금 가지 자란 것들을 가지가 아니고 잎 자란 거를 제가 잘라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분 자료 보니까 이 윗부분에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자라지 않게끔.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미리 아보카도를 키워보신 분들께 아보카도를 키우고 있고 키우신 분들에게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셔서 제가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 아보카도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끔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